우리 선생님, 그리고 박수 쳐야죠. 네. 불타는 금요일인데 학교에 저녁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불금의 값을 해드려야 되죠. 좀 제가 노력해 볼게요. 네. 그럼 뭐 주제는 큰 제목 타이틀은 학교 폭력이지만 실은 이 학교 폭력 예방은 뭐 예방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부모님과 아이와의 소통 이게 잘 돼야 그 예방이 가장 그 지름길이라 그 원래 제가 2012년부터 쭉 강의한 제목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에요. 요즘 애들 좀 까칠한가요? 애들? 네, 만만치 않죠?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감 높은 아이를 만들자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아까 그 내일이 자살 예방의 날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것과 학교폭력하고 사실은 동전의 양면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 안에 있는 화가 밖으로 향하면 폭력이 되고 안으로 향하면 자살이 된다. 같은 출발선이 그거거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특이하죠? 돌봄치유교실. 이렇게 명함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교사로서 앞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가장 지름길이 교사의 역할이 이제는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돌보고 치유하는 거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엇이 핵심인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아이가 가해든 피해든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을 때 거기서 마이크선이요? 제가 그 휴대폰 문자로 좀 보고 오시면 그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이니까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셔서 이렇게 오늘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셔도 좋고 그러면 바쁜 사람한테 누가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학부모님들이 어느 지점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저는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 카톡 친구가 9,800명 정도예요. 왜냐? 그래야 소통하고 해야만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죠. 낯단칠 가릴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은 경기도도 포인트가 마을과 함께한다. 더군다나 학부모님은 그 학교 문턱을 그 닳도록 오셔야 돼. 그래야 거기서 우리들이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는 명함도 3월 2일 날 학부모님께 보내드려요. 학부모님들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담임이 첫날 명함을 보내줘서 어떤 느낌 드시겠어요? 어머니들. 이게, 아, 이 담임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겠죠? 안심되거든. 저도 큰아이 군대 갔는데 첫날 저녁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전북에 어디로 배치를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 어느 산골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날 저녁에 한 6시, 7시쯤에 문자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 우리 아이 중대장이다. 자대 배치 받았는데. 와, 얼마나 안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명함을 드린 건 그런 취지로 제가 만든 겁니다. 소통을 해야 돼. 자, 1인당 최고 가능한 인원은 한 9,800쯤 몇 명이 한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왼쪽에 ICTSON은 그 왼쪽 물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도 뜨겠지만 간편하게는 저 왼쪽에 친구 왼쪽 친구를 누르면 오른쪽에
형상이 생기고 플러스가 생겼죠? 여기서 찾으시면 저 찾으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제가 경력이 좀 독특해요. 고등학교에도 있었고 특성화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실 때도 저하고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큰 작은 애는 특성화고를 갔어요. 이름을 상고라고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좀 옛날 우리들이 다닐 때 상고하고 같더라고요. 느닷없이 우리 딸이 와서 특성화고를 가게 되니까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당한 거지. 뭐야 이거 또.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아이와 대화하고 거기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노하우를 자질구리한테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네가 가서 직접 봐라 그랬어요. 3학년 때, 중3 때 학교 체험학습 되거든요. 일주일 전에 교장선생님 허락 맡으면 그 학교를 직접 가서 출석이 인정이 돼요. 가서 직접 봐라. 공부 잘 제일 안 되는 6교시, 7교시에 가서 봐라. 그래야 실제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꼭 팜플렛에 있는 것처럼 그 학교에서 홍보 나온 것처럼 진짜 6교시, 7교시 공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애가 놀랐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자잘한 생활에 이런 것들 교사로서도 또 있지만 학부모로서 제가 선배 큰아이 둘 지금 둘 다 큰아이 제대해서 대학교 3학년 둘 다 3학년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알려주시고 여기 밑에 자율휴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올해 처음 생긴 제도예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1년 쉴 수 있다 이런 휴직 제도가 생겨서 재빨리 제가 신청해서 지금 1년간 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적금을 깨서 집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여보 좀 이렇게 해서 결제를 받았죠. 과로사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요즘은 어떤 학교폭력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데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 나누는 수가 거의 없어요. 뭔가 이쪽에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쪽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욕을 한마디 했다든지 모욕적인 말을 해서 애가 울컥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게 거의 그 지금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전부 관계 당사자야. 뭐냐면 원인 없이 또 결과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목에 의한 폭력은 워낙 외부에서 강제라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근데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우울감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가 뭐 특별히 좀 행복해졌어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별로 그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폭력이 사라질 만한 어떤 터전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귀에 그러니까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집사람이 제일 화딱지가 나는 나 하는 게 뭐냐면 교실 안에서 어떤 애를 쳐다보면서 귀에 말씀을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 막 그냥 막 화가 막 치는다. 언어폭력, 뒷담, 따돌림. 요즘은 그게 더 심각한 여학생들의 경우에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강기호 변호사 김영란법 김영란 그 분의 남편이기도 하고 그보다도 더 유명한 건 그 옛날 그 시절에 소년은 원장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교사 연수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퀴즈를 내셨어.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다 밥 먹을 때, 축구할 때, TV 볼 때, 어릴 때 다른 바깥 애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이들 여기에 왜 오도록 했는가 했더니 뭐뭐뭐뭐뭐가 있다. 취지를 해줘.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상품. 딸내미가 어제 이걸 사다 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자기 방 청소하는데 쓴다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평소 착하지만 이것이 어머머 아 초성 퀴즈 이응 히읗 미응 시옷 지읒 이응 시읒 미응 시옷 지읒 모모는 모모 아 그러면 두 글자 모하는 네 정답입니다. 네 모하는 모하는 뭘까요? 남자애들이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욱하는 것도 사실 습관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고 배웠을까? 누구한테 보고 배웠겠냐고 그거를. 갈등 해결의 한 수단이라고 애가 이미 그걸 학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10중 8구 누굴 거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앞에서 앞으로는 절대 아버님도 습관적으로 그냥 애를 나무라실 때 우욱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체 금물이에요. 배웁니다. 오늘 꼭 가서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우욱한다는 거죠. 저도 뭐 교사 연수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애들한테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를 걸어요. 애들 눈이 동그래지지. 얘들아, 박사님 퀴즈야. 이거 맞추면 분사로 준다 그러면 애들은 초성 퀴즈 안 줘도 맞춰요. 왜? 만 원짜리 문상의 힘. 욱하는 것 속에 자존감의 문제가 돼서 자존감이 약할 때 욱하는 것. 그래서 오늘 화두가 자존감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그 이야기를 화두로 삼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무엇의 차이가 있다? 자존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사춘기 아이들의 키는 지네들이 라면만 끓여 먹어도 커. 그냥 찬밥에 라면 먹어도 막 두 개, 세 개 먹고 큽니다. 근데 그거 키는 저절로 크지만 뭐는 절대로 저절로 자라낸다면 자존감 잘 자라자.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셔야 돼? 당연히 우리 교사들도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아까 수행평가 보셨죠? 애들 뭐 그냥 술도 안 먹었는데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잖아. 그런 게 다 뭐냐면 애들 자존감 키우기. 나도 좀 하는 게 좀 있거든. 그런 자랑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30명이나 한 반에 보통 30명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돌봐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께서 자존감을 돌보는 방법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오면 안 된다. 인생을 망치는 거다. 누구는 성지롭냐? 저는 담임하면 어때? 그런 얘기. 누구는 성지롭냐? 사람 누가 있겠니? 지렁이도 팔면 꿈틀한다. 그건 자기 인생 망치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아버님들 꼭 전해주세요. 이 강의 원고하고 영상은 지금 거기 명안에 있는 돌봄치유 교실 카페에 내일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혹시 유사한 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위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원고도 올려놨습니다.
부모가 욱하는 아이 말듣다 결국 그래서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이 사안이 발생하면 사실은 재빨리 돌아봐야 돼. 애가 돌아보는 것도 돌아보는 거지만 누가 돌아봐야 돼? 부모가 돌아봐야 돼. 어디서 뭔가 얘가 갈등 해결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거거든요. 제가 화가 특히 정말 애가 분노 이 욱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일종의 병이에요. 충동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심하다면 이럴 때는 아이에게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체험학습을 시켜도 좋겠고 이런 차분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체험학습 출석이 되면 되니까 옛날같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은 피해자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가 수치스럽거나 가슴 아프거나 그랬다면 이거 가해 학생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도 폭력으로 인정이 돼요. 심지어는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성추행의 경우는 더 엄격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남자들이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자기 다리를 쳐다봤다. 근데 상대방에 있는 남자는 그냥 멍 때리다가 눈이 거기 가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성추행이 인정이 돼요. 왜 인정이 되냐? 그 피해자의 입장에 굉장히 충실한 거예요. 피해자가 저 사람을 봐도 나 수치를 느껴 딱 그려버리면 그러니까 눈도 함부로 두면 안 되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다 보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해 학생의 경우는 이게 학교폭력이 옛날하고 달라서 이게 법률 행위예요. 저기 생기부장님이 계시지만 생기부장이 아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폭탄만 맞아. 한 건 딱 학교폭력 생기죠? 그 한 건의 일을 처리하는데 총 45일이 걸려요. 교사가 아니야. 그 사법적인 처리 때문에 그래요. 학부모 교육, 가해 학생 학부모 교육까지 끝나는데 최소 45일이 걸려요. 그러니 학폭이 몇 건만 생겨버리면 생지부는 교사가 아닌 거예요. 사법경찰인 거지. 네, 그래서 우선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냥 끙끙 앓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가해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애는 레슬링 선수도 아니고 전교 1등도 아니에요. 누굴 제일 무서워하냐? 신고 잘하는 애. 가해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 신고 잘하는 저희 학교 명목고등학교 있을 때는 심심하면 111 누르는 애가 있었어요. 약간 그 지적발달 장애 아닌데 애들이 뭔가 해코지를 하면 바로 112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나중에 애들이 집은 괴롭혔던 애들이 아우 저 새끼 건드리면 꼴대지는 거야. 아예 건드리질 않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억울하고 이러고 계실 때 그냥 당하지 마셔야 돼. 적절한 도움을 뭐 스쿨폴릴 수도 있고 일단 상담선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께서 개입해서 거기 그 단계에서 안 되면 생활지도 보잖아요. 교감 선생님.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또 그럼 이제 생기부장님께서 뭐 스포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쿨폴리스랑 저하고 형님하고 해요. 오늘은 페이스북에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야.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무슨 음란성 광고가 이렇게 붙었는데 제가 아는 스폴 후배 동생이 거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아이디가 해킹당했어.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거든요. 삭제하지 않고 야 이거 이번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응원해 주시고 네. 가해 학생 부모님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피해 학생 어머니는 용서의 기술. 가해
가야생에 대해서 혹은 가야생 학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망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신. 그 여기 신창원 연세사님 신창원이 아들과 그 아내와 딸을 잃은 그 아버님이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다.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힘겹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다. 그 영상도 있고 그래서 사실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을 용서하는 거 왜 용서해? 나를 위해서. 가해학생의 경우는 사과의 기술, 사과를 잘 못해. 뭐 사과의 편지를 쓰게 돼서 1호가 근데 사과 편지 받으면 저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절대. 제가 중간에 감수해. 왜냐? 사과 편지 받고 더 열받아. 사과가 아니라 변명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 기술이. 또 저희들이 가해학생, 피해학생 어머니들도 잘 만나기를 안 해드려요. 왜냐? 어머니는 가서 답답한 마음에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애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그러면 애들은 전들 애들이잖아. 자기한테 유리한 말들을 가득 담아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입수한 정보는 거의 다 우리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말로는 사과를 하다가 피해 학생 학부모가 뻗대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도로로 팍팍팍 터져가지고 이제 엄마가 뚜껑에서 얼굴이 싹 변하잖아. 그러면 이게 안 만나는 이와 못합니다. 사과의 기술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충분히 교육을 해야 제가 만약에 사과를 하실 뜻이 있으시다면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게 없어요. 제가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가서 애가 들은 얘기 다 까먹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 애 얘기를 담고 가서는 해줘야 됩니다. 둘째, 무슨 오로지 애가 처벌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가셔야 돼.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아이가 한 만큼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용서하시고 마음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제발 처벌만 안 받게 학폭위에만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엄마는 열 더 받는 거예요. 이게 그건 사실은 소금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에 충분해서 모든 법을 다 받겠어. 그러면 시시되시다가도 집에 가서 그 엄마 괜찮네. 내 새끼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는 괜찮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일을 벌리지 않으시려고 오히려 더 처벌받게 됩니다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나는 거죠. 이게 사과의 기술입니다. 저는 담임하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그게 사과냐 변명이냐 애한테 딱 뭐라고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되게 그게 사과인 것 같으니 변명인 것 같으니 너는 선생님의 감정을 생각해 봤어? 뿅. 교육시키 끊임없이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사는 것의 기술이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들이죠. 사과를 잘못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파만파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픔에 공감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근데 사과가 잘 안 돼. 왜? 어떨 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사과 못해요.
우울한 사람이 그래서 사과를 못해. 우울한 상태면 뭐가 없어? 자존감이 떨어져서. 애들이 이제 이 장면을 기억나시나요? 그때 졸업식 날 옛날에 몇 년 전 또 5년 6년 전에 졸업생들 그 중랑구 중랑천 옆에 모아다는 거 애들 그 벗기고 막 이렇게 물 붓고 막 졸업식 세리머니 했던 그 정말 미친 거죠. 문재인 행동 선택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있다. 1, 2, 3, 4번 중에 제일 많은 게 1번 관심 받고 싶어서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신경정신과에 오는 내원 환자 3등이 바로 ADHD예요. ADHD 들어보셨죠? 주변에 이거 어려움 겪는 들을 얘기 들으셨죠? 이게 흔해요. 전 세계적으로 6, 내지 9%. 그러니까 이 한 반에 두세 명은 있다는 뜻이죠. 네, 의아히 맞습니다. 네. 네, ADHD를 혹시 그 어머니들 휴대폰 있으시면 휴대폰으로 아, 저 책이 있구나. 아, 교재 이거 없죠. 지금 선생님들 파워 어머니들 드린 거에는 이게 없죠. 네, 이게 저는 그 왼쪽에 리틀 몬스터가 절반 학부모인 거예요. 한 반에 두세 명이 되면 그 두세 명은 어떤 치료를 받거나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놓고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해요. 어? 내가 이걸 어려우면 내가 이거네? 우리 반에는 저 책을 읽더니 선생님 이 아저씨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걔는 약물 치료까지 쉽게 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느끼고 알았으니까. 리틀 몬스터는 대학 교수가 된 ADHD 소년입니다. 전체에. 또, 오른쪽은 뭐 ADHD의 백과사전처럼 생각하시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 두 권의 책은 흔한 질병이야, 이게. 옛날에 이상한 질병이야. 그리고 뒤에 성공사례를 보시겠지만, 담임하고 짜면 100% 성공하는 병이에요. 왜 그러냐? ADHD가 보통 주의력 결핍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의력 결핍이 아닙니다. 주의력이 조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컴퓨터 할 때 보면 미친듯이 집중하는 게 무슨 ADHD냐? 말도 안 된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가 좋아하는 건 미친듯이 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집중력이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A로 갔다 B로 갔다 C로 갔다 하면 이게 안 된다. 근데 ADHD 아이들하고 자존감의 문제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왜 ADHD가 자존감의 문제가 되는가 하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ADHD나 마찬가지예요. 한여름에 이렇게 장마철에 물 웅덩이가 있어. 함께 데리고 왔어. 집에 가다가 3학년 때까지 어떻게 가? 그냥 가자. 애들 다 ADHD에서 전두엽 ADHD라는 건 전두엽이 발달하는 이전의 상태예요. 포유류 상태야. 그냥 곧 영양유인 기분이 아직 인간이 아니문이잖아.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일부의 아이들은 서서히 무릉댕이를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님들은 그냥 여전히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아, 저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걔를 공격하기 시작해. 얘네들이 이것들이 갑자기 나를 따르니. 그래서 ADHD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단계에서 가장 먼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돼요. 몸이 약하고 이러면은 피해 학생이 돼요. 아이, 개새끼, 아, 제발. 그래서 피해 학생이 돼요. 따르는. 그리고 힘이 세면 애가 화가 나잖아. 한방 딱 보는지 가해하세요. 왜 가해하고 피하냐? 애들로부터 따돌려지니까 뭐가 빵점이 되죠. 자존감이 빵점이 돼. 그래서
시대에게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자전거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중에 지금 직장에 퇴근하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전업주부가 아니고 전업주부여도 마찬가지인데 ADHD의 신비의 명약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등을 보이지 말라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 동안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하라. 보통 퇴근하고 집에 가셔서 하게 되면 엄마들은 대체로 가방나 그 백 놔두고 어디로 가? 바로 주방으로 가시잖아. 저녁 준비하러. 그때 그 15분을 멈추시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급하고 하더라도 놔두고 그냥 앉아서 애하고 오늘 어땠어? 어땠어? 근데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아. 제가 어떻게 살았냐?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큰 애가 있어. 우리 어머니. 80이 넘어가니까 애가 되시더라고. 그래서 이 어린애하고 놀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15분을 의식적으로 놀아드리는데, 어휴, 15분이 엄청 길어.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 없어.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막걸리. 막걸리 통 갖다 놓고, 뭐 집에 저녁 때 반찬 몇 가지 놓고, 이제 그냥 나는 그냥 반주 먹는 거야. 이렇게 한 잔, 뭐 막걸리 한 두세 잔 먹으면 또 잠도 잘 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말 벗어 이렇게 되는데, 15분이 사실 짧지가 않아. 그럴 때 어머니들께서 조그만 간식, 애가 좋아하는 간식을 조금만 준비해 놓고, 그걸 먹이면서 같이 드시면서 그러면 금방 15분이 갈 수 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일 정도 되나요? 하루가 1440분이니까 1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녀에게 하루에 100분의 1도 온전히 투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관심을 찾아서 헤매는 ADHD로 되어버립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이와 만나 시작! 아이와 만나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현장 경험 33년에다가 신경전치과 전문의 강의를 다 들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막 개기고 막 이럴 때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글쎄 이 처방을 전문의가 이런 처방을 내줬어. 제가 콧방울 꼈어요. 무슨 전문의를 낸 사람이 이따위 처방을 내려? 그것도 처방이야? 그런데 집사람이 실제로 3일간을 그렇게 했는데 집사람하고 저 깜짝 놀랐어. 와, 이건 기적이다. 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15분의 투자로. 꼭. 애가 학교에서 왔든지 아니면 어머님께서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시든지 15분. 자, 그게 이제 더 짧아질 수도 있지. 얘가 엄마 됐어 가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15분 길 때 같이 먹을 간식 중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요거예요. 아시나요? 네. 그렇죠. 요즘은 동네 슈퍼에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들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일부러죠. 찔겨가지고. 애들은 이거 참 엄청 좋아하대. 간식을 같이 먹어.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뭘까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가 인터넷 중독이. 근데 여자애들은 휴대폰 중독으로 가죠. 아우, 저는, 맨날 저런 무슨 뭐, 카톡, 뭐, 근데 남자애들이 게임에 몰입할 때는 실은 이것도 역시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많은 현상입니다. 한중일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치관을 해결해야 돼요. 중국은 중국도 지금도 수능마다 대학이 막 서열화돼 있어서 1등부터 몇십만 등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너와 루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위너가 아니고 루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죠. 여기 오신 어머니 중에 나는 아마 대체로 루저인 듯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와요. 우울해서. 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성적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해가지고 이 30명 중에 뭔가 이렇게 루저로 이렇게 변반으로 교실에 앉으면 저 뒷동네 디귿자 뒷동네로 앉아야 돼요. 그러면 걔들이 루저라는 생각을 가요. 루저라는 것을 어디서 상쇄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상쇄를 게임에서 상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 몰입하면 이건 뭘 봐야 돼? 내가 루저라는 느낌을 갖고 있나 있지 않나. 저희 집 애가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렀어요. 애가 과거 준비하다가 골대 앞에서 자빠졌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독감이 걸려버렸네.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시험 보는데 일주일 컨디션 안 좋고 수능 점수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등급이 2, 3등급씩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래버리니까 떨어지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 저 게임 세계로 완전 들어가요. 여섯 번의 방학을 오로지 게임에 다 투자했어. 근데 이 과거 외고 이게 전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루저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서든어택에서 미친 듯이 서든어택 하는 거기서 승자라는 느낌을 받아. 결국은 대학교 들어가서 치료받았어. 대학교 합격하고 나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재수했는데 하고서 대학교 들어갔다. 근데 눈이 또 뒤집히는 거야. 게임은. 그래서 또 이건 뭐 아니잖아. 저희는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아. 보험대까지 거. 그래서 또 바로 추천을 받아. 제가 잘 아는 후배 전문의가 있어요. 바로 집 동네 근처에 있어서 애 데리고 애들 두 달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치료를 받았거든요. 뇌파 치료도 받았어요. 머리 밀밀 쏘는 것도 했대. 근데 두 달 지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그전에는 걔 게임할 때 감히 개방에 들어가지 못했어. 딱 들어가자고 눈이 이렇게 뛰어 방해하는 이런 그 두려운 표정이잖아. 두 달 치료받고서 눈이 선해졌어. 들어가도 보셨어요? 뭐 이러더라고. 치료돼야 될 병이 맞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가 우울증이에요. 어머니들의 오해. 우리 애는 개콘 보고 뒤집어지는데 무슨 우울? 이 애들은 맨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애들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애가 이런 말을 달고 살 때 짱나? 귀찮아? 몰라. 첫 글자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짱기몰. 짱기몰. 이 말을 달고 살아. 그리고 뭐라 그러면 됐거든 팍 하면서 싹 하고 이럴 때 아이에게 우울증이 있지 않나. 또 하나의 친구는 무지무지하게 자. 쟤는 허리도 안 아픈가. 그렇게 자. 이것도 우울의 냄새. 왜냐하면 눈 뜨고 뭔가 생각하는 게 싫은 거야. 40대 성인의 우울증은요. 어머니들은 우울하면 잠을 많이 주무시나요? 새벽에 깨시나요? 나는 더 많이 잔다. 아직 애야.
아, 이게 이거야. 이제 진짜 우울해지면 그건 우울도 아니야. 그건. 진짜 40대가 우울해지면 새벽에 눈이 떠져. 그게 5시 반, 4시 반, 3시 반 이렇게 깬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아까 자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4시간 중에 자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몇 시쯤일까요? 맞추시면 저는 우선 네.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까지. 4시 반 또 5시 10시 3시 또 4시 반 또 4시 또 7시 3시 반 7시가 가장 가까워. 네, 그 잘 찍으셨어요. 네, 치심이 감동하셔서 네,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그게 저는 자살예방팀장 그 서울 자살예방팀 이구상 팀장님한테 2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전문성은 이제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아요. 어머니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전혀 엉뚱한 차면에서 이제는 뭐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겨요. 자살예방센터 나는 교장 선생님 3명의 아이를 겪으셨다고 했는데 한 명도 겪질 않았어. 근데 시대가 흉흉하잖아. 예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몇 시냐? 11시야. 아침 11시. 왜 그러냐? 오늘도 또 눈이 떠졌는데 이 하루를 살아나갈 용기가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가 아니라 새벽에 벌떡 눈이 떠지고 또 하루를 살기가 너무너무 힘겨워서 자살을 택하는 시간이 11시다. 말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들은 아직 우울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심하셔도 돼. 새벽에 눈이 벌떡 떠질 때 판단이 필요하고 이럴 때 애가 포대차 그럴 때도 또 우울의 냄새를 살펴봐 주셔야 드러날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애들이 욕하기 시작해. 10대 애들이 욕을 달고 살아요. 심지어는 아빠가 중3짜리 딸내미 얘야 아빠랑 대화 좀 하자. 근데 아빠들이 대화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술을 안 먹고 와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꼭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대화를 한다. 근데 대화 내용이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거야. 꾸짖는 거야. 결국은 대화라는 건 뭐냐면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끝장 토론? 에이 말만 끝장 토론이야. 끝장 설득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지쳐버리잖아. 또 광양동사나 뭐 산에서 만난 형님이 그러시는 거야. 송 선생님, 우리 딸이 말이야. 아까 며칠 전에 응? 좀 이렇게 좀 조언하려고 했더니 아빠한테 바로 저렇게 너 씨발 아빠도 한 명 생겼잖아. 중3짜리 여자야. 그러더니 아빠가 뭐 소주병을 탁 들더니 이게 그렇게 맛있냐? 아이고 난 뭐 왜? 소주 반병을 다 먹겠어. 그러더니 아빠 담배를 다 그 이게 담배 이렇게 맛있어? 아이고 꼴로 이러더라는 거야. 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어이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참지 않았어. 그때 만약에 형님이 애 보고 나가 뒤져라 그랬으면 걔 나가 뒤진다. 우울한 상태의 아이는 어떤 선택도 다 할 수 있어요. 다행히 그 양반이 거기서 스톱 한 거야.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우울할 때 자꾸 욕을 한다. 그것도 우울의 증거. 그리고 애가 이거는 좀 잘 살펴주셔야 되는데 애가 어느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안 한다. 이럴 때는 하나 되짚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하고 싶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반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주셔야 돼요. 다른 집 상담하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머리도 똑똑하고 한데 공부를 좀 안 하는 기미가 있어. 그러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는 저희 반에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데 아빠, 야 너 달리기도 못해. 네가 무슨 축구선수? 네가 FC 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 가겠다. 그래가지고 애를 좌절시켜버렸어. 그 얘는 ADHD야. 그 얘는 축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그 아빠가 그걸 짓밟아 놓으니까 얘가 복수전을 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가 싫어하는 온갖 행동을 골라해. 애들은 복수할 줄 알아요. 공부 안 하는 것도 아주 손쉬운 복수 방법이에요. 왜 공부하면 아빠가 기뻐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는 결국 대학을 승마학과를 보냈어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 엄마 아빠가 이제 얘가 ADHD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얘가 승마를 하니까 막 신이 났지. 근데 뭐 승마 쪽에 아직은 취업길이 많지 않아요. 승마는 어느 달러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엄청나게 승마 인구가 늘어난대요. 지금 점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근데 아직은 승마 이게 취업 분야가 넓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아빠가 그 회사 지입차 관리하는 분인데 거기 운전한대. 더 잘 됐다. 얘는 돌아다닐 때 얼굴도 이게 외모를 볼 땐 호텔 지배인이야. 그러니까 그 운전하면서 그 응? 손님들 모셔가면서 가이드 하면 딱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ADHD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치유가 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아버님들, 어머니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ADHD 시작. ADHD 아동의 한 부모는 담임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우울증 아동 한 부모는 자기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아동 한 부모는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조직에 원래 33년째인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3월 2일 날 애들이 처음 만났죠. 그 다음날은 뭐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유자석을 하는데 그 자유자석을 할 때 몰려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몰려하는 줄 알아요? 우울한 애들이 몰려. 기막히죠. 우울의 냄새는 걔네들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대출잖아요. 저는 나중에서 이제 학비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그 집안 내역들을 알게 되잖아요. 이혼 상태다, 별거 상태다, 아빠가 무슨 혼수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듣는데 어떻게 3월 3일 날 그렇게 딱 그렇게 모이니? 냄새가 나나 봐. 이 지금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딸 이상한 애들하고만 사귄다. 근데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딸이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모르시고 자꾸 애들을 뜯어내려고 해. 근데 뜯어내질 수가 없죠. 엄마보다도 제가 나를 잘 알아주는데 당신이 또 당신이 사라져버리고 가출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변에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 계시면 그룹 마음이 돼야 돼. 그룹 마음. 그 집 엄마 저 집 엄마 다 모여서 얘네들을 함께 케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속은 상하지. 어떻게 저 애가 저 여자 딸이었어? 열받는 경우 있어. 근데 그거를 좀 내려놓으시고 돈이 들더라도 삼겹살 살 때 같이 사는 기로 여행 갈 때도 같이 그 집 엄마 저 집 엄마 해서 미니버스 빌려서 같이 가. 그래야 얘들이 다 한꺼번에 더 좋아지지 뜯어내면 뜯어지지 않는다. 그 이자 그 맥락입니다. 그리고 때리는 건 안 돼. 맞은 아이가 때립니다.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친구를 그 초등학교 3학년이가 강제 전학을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내 친구를 종아리를 때린 거 이렇게. 뭘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애를 종아리를 때리고 애가 10분 먹이더래. 그럼 알고 보니 이 엄마 아빠가 이제 훈육 수단으로 매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선택하면 애는 그게 갈등 해결의 수단인 줄 알죠. 학습이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를 때리는 거는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왜? 학습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때리지 않고 어떻게 훈육해? 말로 훈육시키는 방법이 있더라. 이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 이 책은 미국에서는 이 책을 워크숍을 해요. 이 책을 가지고 학부모들 워크숍을 합니다.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 저도 애들 사춘기 애들 초등학교 때 이미 사봤는데 어느 날 제가 큰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학부모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사도 학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식 학부모 노릇도 쉽지 않아요. 저 책은 몇 번을 봐요. 몇 번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사이 그러니까 때리지 않고 훈육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칭찬, 뭐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귀에 못이 박히지. 근데 죽긴 문제는 뭐냐? 칭찬할 것이 없다. 자존감은 지금 칭찬을,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아야 성장하는 거거든요. 칭찬이 없으면 애들이 성장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칭찬하느냐? 여기를 보시면 칭찬 대신에 저는 인정이란 말을 해요. 인정이란 뭐냐? 네가 바뀌었구나? 바뀌었구나 이거야. 근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아이의 현재에다 둬야 된다. 이게 포인트. 우리 아이, 내 아이의 현재에다 둬야 거기다 둬야 칭찬거리가 생겨요. 근데 형제 자매 간에 또 비교해. 아유 또 언니는 그런데, 네 여동생은 그런데, 네 남동생은 이런데. 이러면 칭찬거리가 안 생기죠. 어떻게 칭찬거리가 생기겠어요? 비교하는데. 그걸 적으셔야 돼. 칭찬을 하시려면. 어머니께서 이제부터 내가 내 아이의 자존감을 살피기로 마음먹고 결심을 하신다면 이제부터 이 아이의 현재에다 놓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는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참으로 극단. 얘는 ADHD예요. 3월 2일 날 교실에 들어왔는데 애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셔. 술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귀에 여기 1원짜리 동전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진물이 질질 나. 이분은 또 새로 3월 2일 날 주무시는 분은 또 처음이네. 그럴 때 제가 벌써 교실 경력 33년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 걔하고 씨름 안 해요. 그냥 내비둬.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레디띠예요.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33년 기다리는 세월이니까 내비뒀어요. 내비두는데 학부모 총회 때 얘는 이상 아버님이 오셨네. 아버님이 오셔서 쭉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얘는 유치원 때 엄마가 화가 나서 얘를 데리고 오고 가지를 못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얘가 유치원에 가보면 딴 애들은 선생님 옆에서 재롱 떨고 뭐 간식 먹고 있는데 얘는 미끄럼틀 이대로 잡던데요. 봐라. 딱 들으니까 이건 자폐 아니면 ADHD. 그 얘기를 딱 들으자.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죠. ADHD는 뭐가 가장 문제다? 친구들이 따돌림을 당하면서 뭐가 상해? 자존감. 이제 기다리는 세월밖에 없어. ADHD는 담임하고 부모가 친구가 돼야 돼. 술친구 같아서. 지금도 저는 이분의 스팸에 시달려요. 아침마다 씨를 한 수 보내줘.
정성들 치료 받으시고 돈 많이 돼요. 그러다가 우리는 서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얘의 경우는 아빠가 이 상담을 아빠가 받았어. 애가 뻗디고 안 간 거야. 근데 아빠가 가서 대박 났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원인인 제곱 원인이 어디 있다? 거의 99.9%가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가서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한테 훈육의 양육에 대해서 많은 코치를 받으신 거야. 그러면서 애를 나무라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 근데 어느 5월 어느 날 얘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었냐? 39명 중에 꼴찌란 말이야. 꼴찌. 꼴찌는 어떻게 해서 꼴찌가 되냐? 우리 반에 특수반 애가 지적발달 장애아이가 있었어요. 걔를 제치고 꼴등을 해. 그 말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한다. 정말 아무것도. 손에 하나 갖다. 그런데 이분이 5월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주무시다 이거지.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어이가 없어서 야!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잤나? 우리 반 애들은 완전 뒤집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얘가 움직임이 없느냐면 이동 수업 때 얘를 그냥 놔두고 가기가 다반사예요. 왜냐? 사람이 아닙니다.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정도인데 내가 볼펜을 들고 자니까 우리 반 애들은 막 책상 두드리고 생 난리가 난 거야. 너무 시끄럽게 막 웃으니까 이 녀석이 깼어. 야, 왜 그래? 그 옆에 내가 야, 선생님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그 옆에 멘토를 앉혀놨거든요. 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들. 그렇게 이런 거. 사실 칭찬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진짜 놀랐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내가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반 애들 얼굴 하나씩 뜯어봐. 왜 이렇게 뜯어봤을까? 네? 관심. 자기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그냥 처음 아는 거예요. 신기해서 쳐다봤어. 근데 이때 제가 칭찬의 기준이 어디 있다? 아이의 현재에 있다 그랬지. 이거는 비약적인 발전인 거야. 이 아이로서는. 그래서 문자를 넣었어요. 세 통을. 엄마, 아빠 본인에게 똑같이.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칭찬하. 인정. 잠을 안 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너 학교에서 잠 안 잤다며? 그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쪽 부모님과 저는 짬짬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부모, 어른들이 짬짬이 하면 답이 나와. 엄마와 애하고 짬짬이 하면 이게 답이 안 나. 제가 그렇게 문자를 애한테도 보낸 이유는 칭찬 못 들어본 애들은 어른들이 칭찬하면 당황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랬더라고. 긴장할까봐 애한테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이미 대포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이 아이가 드디어 3개월 만에 수업을 참여해요. 그리고 기말고사에 이렇게 성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고2 때 성적이 이랬었거든요.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어요. 그러니 건대 컴퓨터공학 가서 4학기를 수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 컴퓨터공학과로 편입을 갔어요. 올해 졸업한 앤데 포스텍 포항공대 대학원 거기 컴퓨터공학과 합격을 또 했어요. 그러더니 알바한 거 돈 모아서 유럽 여행 두 달 갔다 왔다. 정말 극단적인 예죠? 얘가 전과 2번이에요. ADHD 아이들이 전과를 다니기 쉬운 게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고 이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상하잖아. 근데 사람은 루저도 같아서 살 수 없거든. 위너가 되는 방법 중에 택한 게 뭐야? 오토바이란 말. 그 밤에 막 이렇게 달리고 경찰 지나가면 욕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그래서 정과 보통의 정과 2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게 칭찬이냐? 도대체 이거는 뭐 어른들끼리 짬짬이를 안 해놓으면 이건 어른 약 올리는 거지. 담임의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해야 애들의 자존감이. 근데 대체로 우리나라 어른들 훈육 방식이 그 못하는 거 못할 때 나무라는 훈육을 잘해.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나게. 지금 우리 대학생들 두 아이는 저보고 제 별명이 파일럿이에요. 파일럿. 왜 파일럿일까요? 아, 주시면 또 상품 드릴게. 우리 집 아이들은 전부 파일럿이에요. 미니 드라이버, 안경 끼시는 분들. 제 별명은? 힌트? 파일럿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자기들의 비행기를 잘 태웁니다. 비행기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중이염을 심하게 알아서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 대학입니까? 수영을 한 번도 배우질 않아요, 제대로. 수영은 못해. 이번에 이제 난해 상계의 수영장이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그냥 수영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뭐 제대로 된 뭐 자유형 말고, 야, 수영 별거 있냐? 개염도 있고 개구리염도 있다. 그래서 개구리염을 이렇게 그냥 용기를 내서 한 3m인가 4m 갔어. 그래서 3m 갔을 때 제가 그래, 야 이제 수영 다 끝났어. 배우긴 뭘 배워. 그냥 이렇게 3m 가면 100m도 가는 거고 500m도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에휴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야. 근데 3m 갔을 때 풍덩풍덩 되고 그 좀 익숙해. 두려움이 없어지면 가요 또 실제로. 근데 뭐 3m 갔을 때 봐주질 않는 거야. 아유, 너 그것도 수영이라고 하니? 이래버리니까 내가 입장이 없네. 칭찬의 기준은 아예 무엇이다? 현재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루에 아이에게 수십 번 칭찬할 거리가 생깁니다. 하루에도. 그 저는 제 프레임, 교육 프레임을 그 훈육의 방식에서 나무라고 뒷담 까고 이런 훈육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때 제 스스로 훈련을 한 게 수첩에다가 내가 이런 아이들의 칭찬,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그걸 딱딱 알려준 거를 수첩에다 적었어요. 100번을 목표로. 하루 100번이다. 발을 정자. 지체크. 제초 독해.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근데 아무리 해도 100번이 안 되네. 결국 17번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했어. 왜 포기를 했냐? 그 다음부터는 입만 열면 칭찬이야.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저를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래. 우리 아빠는 입만 멀면 이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신비의 영향이. 그러면 그래도 화가 나서 애를 나무랄 때가 있고 애에게 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화내지 말고 화났다고 말하세요. 야! 이러지 말고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다. 엄마가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 학부모 연수 많이 나오신 분, 어머니들은 다 아시지. 이거 보고 무슨 메시지? I 메시지, 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화내는 법입니다. 왜냐? 화내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화났다는 감정을 아이가 알아주길 원하는 거잖아. 상대방이 아내가 알아주길 원하고 시어머니가 알아주길 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정말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당혹스럽고 한 걸 상대방이 알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정작 한 글자로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그랬을 때 이것이 눈 똑바로 두고 대들 이렇게 돼버려요. 남편한테도 맞아요. 애들한테는 더 그렇고 이렇게 네가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하구나 왜냐면 난 이렇게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하니 내 마음 뭐하네 왜냐면 난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화내는 법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러니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하네 왜냐면 난 집사람들이 이걸 잘 써 그래도 저한테 아 당신 그렇게 말하니까 참 당혹스럽다 소름 끼쳐 주눅 들어 당혹스러워 바로 내가 꼬리는 그렇게 강력해 짜증내는 것보다 좀 당혹스러워 그 말 들으니까 좀 당혹스럽네 무서워 근데 꼼짝도 못하는 거야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니 자 이제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하는 법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연습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그 집사람이 좀 착한 순이야. 나는 여자애들한테 제발 얌전하다, 착하다, 이쁘다 이 얘기 좀 하지 말자. 이건 개에게나 할 말이야. 사람한테 이쁘다, 얌전하다, 착하다 하면 안 돼. 사람이 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착하면. 누구 좋으라고 착해. 따질 때 따져야지.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뒷담을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 왜? 얌전하다는 건 뭐야? 고분고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앞에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돼요. 애가 눈 똑바로 뜨고 덤벼들 때 잘 따졌어. 이래야지.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응? 눈을 응? 동그랗게 뜨고 엄마는 네모나게 떠,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서운할 때 표현하시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왜 표현을 못해? 이거 살아가는 방식, 아, 어머니께서 그것 때문에 화나시고 당황하셨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가. 이 방법, 정말 제대로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평화의 3단 5법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하면 프레임을 저는 영어 교사라서 영어도 가르쳐줘요. 자 따라해보자. I feel blah blah 시작! I feel blah blah when you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세 마디를 해야 영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 그 I feel 다음에 형용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갈등 해결의 달인이 된다. 빡친다 맨날 이런 얘기 하지. 네. 자녀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소통하는 거다? 남편과 소통하는 것이다. 혹시 이혼한 상태에 계신 어머니들에도 양해해 주세요. 가트먼 박사가 미국 정부의 용역을 받아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한부모 가족도 행복하다는 연구를 해주시오 이랬어요. 가트먼 박사가 연구 영역을 수행했습니다. 어렵쇼. 연구하면 할수록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부부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 꾸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어 그 양반이. 그래서 최성애 박사가 가트먼 박사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부부간의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집사님. 최소한 월 한 번이라도 부부가 함께 야외에 나가서 데이트를 즐기시라. 여러분, 뭐 주변에 우리 중앙선 이쪽에 좋은 데 많잖아요. 금수강산이에요. 중앙선 뭐 팔당, 웅길산, 여기 양평 이쪽은 거기 나가야 저기서 살면 금수강산이 무슨 금수강산이야 이게? 몰라, 금수강산이 몰라. 거기 나가셔서 그냥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막걸리 한 잔 둘이서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남편하고의 대화. 왜냐? 이게 사실 40대 총알이 맞죠, 총알. 40대가 되면 이제 서서히 이 완경기 중후군이와 정확히 우린 마누라 40살 때 40살 여름방학에 한 달을 얘기를 하나. 날 잡아먹었어. 한 달을 얘기하네. 우리와. 그러면서 보면 작동하고 자기도 그런 거예요. 저 인간이 뭐 물론 내가 단서는 제공을 했어요. 방학하자마자 부부교사니까 친정집에 먼저 가는 게 그동안의 과정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무슨 출장이 있어서 못 간다 보니까 이 여자가 발끈하더니 그러고 한 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먼저 말을 걸면 내가 지는 거야. 나 기다렸어. 이 여자가 왕경기 중국을 오는 거거든요. 오는 건데 그러면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체력 점점 바닥이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본인이 건강 지금 그 컨디션이 괜찮으면 애들하고 안 싸웁니다. 근데 서서 애들하고 좀 각이 서가지고 애들하고 싸울 때 자기 지도를 보면 내가 피곤할 때예요. 교사도 마찬가지. 착 싸워. 어떤 때는 본인이 힘들면 가서 시비 걸어 애한테. 그게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자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어요. 총 맞았죠? 조그마한 총소리.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총을 맞았어. 근데 총을 맞으면 총을 맞아서 이를 부둑부둑 깔면서 적을 미워하게 될까요? 정작 제일 미운 거는 진통제 빨리 안 놔주는 위생병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40대 어떤 분은 또 30대 후반에도 그런 얘기하더라. 어느 날 남편의 밥 씻는 소리에 막 소름이 끼친다는 거야. 남편이 이게 막 술 먹고 와서 이 득 갈 때 그냥 또 막 그러면서 남편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환멸하고. 근데 그 변화가 남편에게 있느냐 누구한테 있어? 나에게. 그 집사람이 그때 저 책방 큰 책방 가서 둘러 보고 사온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뭐가 재밌다고 킥킥대고 웃는 거야. 저 책을 보면서 다보더니 저한테 권해주더라고. 대전 봤을 때 아이고 배꼽 잡으면 우리 마누라 지난 1년간 생활이 다 들어있네. 이게 성성이 와. 근데 두 번째 사춘기가 첫 번째 사춘기보다 더 무서워. 두 번째 사춘기하고 10대 사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백전백승이야. 어머니들이 백전백승이야. 그거를 막아야 되지. 어떻게 막냐? 운동하셔야 돼. 집사라는 초등교사니까 사실은 운동할 시간도 사실 별로 없는데 당연히 어머니가 같이 사니까
어머니가 애들 봐주시고 저녁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을 아쿠아로 관절이 별로 안 좋아요. 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있어서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 일주일에 세 번을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서 샤워라도 하고 오는 거야. 결국은 그 시간이 소중한 건 뭐냐? 체력도 체력이지만 그때 그 시간만이라도 자기하고 있을 수 있잖아. 온전히 자기하고만 있을 수 있잖아. 샤워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가던 화살이 떨어질 수 있어. 강추. 저는 제 주변에 일가 친척 중에 40이 접어들면 생일 선물 이걸로 했습니다. 저희 첫째들 다 이걸로 선물. 심지어는 담임할 때 어버이날 공동구매해서 우리 받는다고. 이거 취업하다. 니네가 엄마랑 싸우지 않으려면 이 책을 사드리면 좋다.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야, 이 책이 없었으면 정말 위기의식을 받는 거예요. 부부간에 함께 하기. 그리고 한 번 이제 자연 소개 시간을 이게 제가 신발이 이게 이 부두처럼 보이죠? 근데 이 부두가 남편은 이런 신발을 사줘요. 이게 등산화예요. 좀 비싸. 이게 이런 신발을 사줘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씻을 때도 없이 산에 가요. 퇴근길에 그냥 산에 가버려. 이거 잊지 마요. 이제 압력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 1위야, 1위. 자살률이 1위면 우울증도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우울해. 아파트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죠? 사람들이, 인간들이 우울한데. 그러니까 자꾸 다쳐.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다쳐. 그러니까 이렇게 다쳤을 때 자기만의 시간, 홀가분하게. 또 저기는 경사면인데 바위가 이렇게 급경사일 때는 저렇게 등산화를 놓고 거기다가 막걸리 이렇게 뽑으면 돼. 얼마든지 편하게. 왼쪽에는 본대기. 간단하게 이렇게. 혼자는 가시기 좀 힘들잖아. 여자분들. 밤에 만나요. 친구하고 막걸리 두 통 사람도 없고 다녀 이제. 이제 다녀. 결국은 엄마가 심장이 쫄깃쫄깃해야 돼. 엄마가 우울한데 애들 공부는 무슨 엄마 아빠가 행복해 봐. 그리고 그 기운으로 애들은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그냥 굳이 33년의 교직 경력의 왼쪽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전문가로부터 연수를 받고 공부한 거야. 쫓아다. 저는 ADHD 강의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 강의 있다면 가서 들었어요. 어차피 다가올 길인데 공부를 해야지 할지. 여기 전문가의 리스트가 필요,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도 와서 그러시면, 선생님, 우리 우울해서 우울증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어머니, 그 한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경정신과는 환자와 의사의 궁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야 돼. 애가 이 의사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군데 돌아다녀야 돼. 그렇게 코치를 하셔야 돼. 주변에 애가 우울해서 이럴 때는 그렇게 코치를 해주세요. 네. 제 카톡 아이디가 ICTS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뭐였어요? 키워드가? 자전거입니다. 우울증도, ADHD도 자전거. 게임 중독도 왜 자전거? 그것도 역시 자전거. 자살도 결국은 내가 일꾼 살아서 뭐 하나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근데 이제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려면 뭐가 보약인데? 칭찬, 인정이 보약. 볼펜 들고 잔다는 그거.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자? 우리 아이의 우리 형제도 있지만 비교하지 마. 그러면 아들이 아이가 크지 않아. 난쟁이로서는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키가 안 컸어. 난쟁이로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자존감을 살펴서 행복하죠. 질문 있으시면 늦은 시간이라 뭐 한 분 한 분 다 질문을 받고 싶지만 대표로 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까요? 즐긴 놈이 이기는 법입니까? 질문 없으세요? 강의 너무 잘했나? 질문이 없으셔서 여기 그림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존감과 연관된 건데 이게 제가 94년도에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정말이지 애가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야. 그냥 그 눈동자도 잘 안 움직이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한테 가서 애가 하도 고요하고 하니까 뭐 말도 붙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떤 애입니까? 그랬더니 담임이 저를 일하시다가 저를 쑥 쳐다보시더니 아유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봤어. 담임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포기야. 그 꼴찌인데 뭘 신경 쓰냐 이 얘기지. 근데 제가 지나가다 걔 연습장 속에 어마어마한 만화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야 너 이제부터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달라.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요. 15개를. 근데 저는 그 중에 3번하고 10번이 가장 놀란 거예요. 왜냐? 보통 만화를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여기 떨어뜨리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 표정이죠. 10번 바람. 바람은 표현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표현하지를 도전 자체를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애들한테 얘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나눠줬어요. 이렇게 풀어봐라. 그랬더니 와 애들이 제가 교직 평생에 그렇게 집중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사실 요즘은 제가 수업에 관련해서 교사 연수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 한 장에 이게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해에 몇백 개의 그림을 또 그려줬어요. 그럼 얘는 전교 600명 중에 597등이면 정말 뭐 그냥 아무 존재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애가 뭐가 향상됐어요? 자존감입니다. 어른이든 뭐 수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끝까지 우리들이 키워줘야 되는 건 여기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 졸업할 때 애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한바탕 잘 놀다 간다. 그런 학교가 돼야 돼요.
질문은 그러면 카톡으로 카톡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해드립니다. 돈 많이 되셨죠? 네. 뜻밖의 게이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송영모 선생님.